그게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.
예를 들면 참전수당이라는 것은 6.25 때 참전했던 우리 선배들,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전우들, 이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게 참전수당인데, 뭐 고액제 판정을 받았다, 유공자 판정을 받았다, 그럼 참전수당을 안 줘. 왜냐하면 복수로 이중시해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. 그럼 그건 참전수당이 아니지. 참전수당이라는 거는 6.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참전한 우리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는 돈인데, 무슨 고액제 수당을 받는다고 안 되고, 어? 사임경 수당을 받는 데서 안 되고, 이런 법이 어디 있어? 이런 엉터리 법이.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. 그리고 우리 전원님들이 그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, 저희 우리 저 여기 총회장님 모시고 세월호 특조위 앞에 가서 한 1년간 투쟁했어. 왜 투쟁했느냐? 우리 고액제 판정받고 판정받은 날로부터 30년 산다고 봤을 적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시혜해주는 게 1억 1,140만 원밖에 안 돼! 그런데 여행연대 주문 아낀들 안타깝지만 10억에서 15억이 뭐야?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1년 넘게 아우성 친 거요. 세월호 사고가 났을 적에 제일 먼저 사고한 이틀 만에 우리 어려운 전우들이 십시일반 해서 6,940만 원 다른 고등학교다 자학금 갖다 이사했어. 고역제가 그렇지. 고역제 이름으로. 그러고 나서 삼성이니 뭐 현대니 막 그 냈는데 우리가 뭘 바라고 했어요? 어린 학생들이 아까운 목숨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것이 우리 고엽제 전우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왜? 국가관과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. 그런데 이걸 갖고 일부 언론이 우리를 호도하고 있어. 이건 안 됩니다. 하여튼 하고 싶고 가슴이 메이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아니야 잠깐 여기 우리 라면장도 굉장히 바쁘신데 여기 지금 자리에 지금 타고 계세요.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시도 지구를 통해서 본부에 올려주시면 그것도 취합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 수렴된 의견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